같이 왁! 빠하!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가 정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다이소에서 사도 되는 가성비 연장을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강추, 요 스패너 세트. 지금 보이는 사진에 보이는 요거는 편구 스패너인데, 솔직히 말하면 요거 하나만, 요 세트 하나만 있어도 오토바이 어지간한 거는 다 분해가 됩니다. 편구 스패너는 한쪽이 동그랗게 구멍이 나 있고 한쪽은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이게 볼트를 잡았다. 여기 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오토바이에서 주로 쓰이는 사이즈 8mm, 10mm, 12mm, 13 제끼고 14mm, 17mm. 예. 요 사이즈가 주로 많이 쓰입니다. 요거 5,000원이잖아요. 사다 놓으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 매우 애용합니다. 미니 몽키 렌치하고 여기 니퍼, 롱로즈, 벤치가 안 보이네. 벤치까지 사다 놓으면 좋습니다. 이 다이소가 근데 싸 보이는데 막상 싸다고 막 주워 담다 보면은 금액이 진짜 많이 나와요, 나오기는. 근데 근처에 있고 가깝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손곡 같은 건데 요것들은 언제 쓰냐면은 그 오링들 있죠. 오토바이의 그 뭐 엑시브라든지 코멧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오일 커버 제거할 때 오일 필터를 뺄 때 거기 안에 오링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밑에 하부에 삼각판 있는데 보면은 오링이 들어갑니다. 다른 바이크들도 뭐 오링 들어가는 부분에 오링을 빼기 쉽게 요 송곳 가지고 넣어 가지고 살짝 제끼면 쉽게 뺄 수가 있어요. 네, 요것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 왼쪽부터 이거 손톱용 야슬이 같은데 이것도 사두면 좋습니다. 요 야슬이 언제 쓰냐고요? 다 쓰임이 있어요. 있다 보면 로크 뭐고 이거 케이블 타이도 있으면 좋고 와이어 스트리퍼 이 방식은 별로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아닌데 하나 정도 있으면은 배선 작업하기 수월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롱로즈하고 니퍼는 됐으니까 빼고 여기 플라이어 벤치라고 해야 되나? 그거랑 그리고 토치 램프, 나무망치, 그리고 여기 스크레이퍼 이거 가스켓 제거할 때 오토바이에 이제 좀 쩔어붙어 있는 기름때 뭐 이런 것들 제거하는데도 꽤 괜찮고요. 요거는 가스켓 제거할 용도로 갖다 놓으면 정말 좋습니다. 요거 하나 정도 있으면 좋아요. 갖다 놓고 요거 추가 드라이버 세트류들은 가격이 저렴합니다. 또 보면은 보정 2,000원이고 이거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드라이버류들 모든 연장들은 기본적으로 반영구적이라기보다는 소모품으로 봐야 돼요. 망치 같은 것들은 근데 진짜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어지간한 그 드라이버 뭐 그리고 렌치 같은 류들은 소모품으로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쓰면서 자주 바꿔줘야 되고 특히나 다이소 제품들은 보면은 좀 무디고 약한 편이에요. 그 연장들이 볼트보다 볼트 머리가 뭉개져야 되는데 다이소 연장들이 뭉개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써보고 괜찮았던 것들을 추천드리고 여기서 꼭 사지 말아야 되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가 드릴게요. 일단 요 언급했던 제품들은 구입해 두시면 좋습니다. 토치는 어디다 쓰냐면은 그 녹이 쓸어가지고 쩔어서 안 풀리는 볼트나 너트류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토치 가지고 찢어요. 열을 가해줍니다. 열을 엄청 가해준 다음에 이제 WD-40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흘려준 다음에 망치로 툭툭툭 치면서 이제 살살살살 애기 달래가듯이 힘 빡 주고 빡 돌린 순간 게임 끝난 겁니다. 풀지도 못해요. 그 센터 들고 가면 센터도 가락하니까 쩔어붙었는 볼트는 솔직히 케바케인데 조금 어느 정도의 그런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토치램프 사두세요. 이거 2,000원인가 3,000원인가 이랬는데 언젠가 무조건 쓸 일이 있습니다. 저는 자주 써요. 그리고 여기도 있네. 제가 최애 요것도 있다. 미세 핀셋류들 있죠. 요것들도 사다 놓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오토바이 카브레터라든지 이런 것들 분해했을 때 조립할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요거 핀셋 하나랑 핀셋 두 가지. 요거
제 최애품이 최애 제품 바이스 플라이어입니다. 이거 있으면 정말 편해요. 자르는 볼트, 대가리 뭉개진 볼트 같은 것도 찝어서 풀기도 편리하고 종류별로 다 갖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 집게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용접할 때나 이런 데 쓰면 굉장히 편리하고 롱 노즈 타입의 바이스 플라이어는 이런 일반적인 바이스 플라이어가 들어가지 못하는 공간에다가 쓰기 굉장히 편하죠. 대신에 이 바이스 플라이어 형태보다는 힘이 좀 약한 편입니다. 그리고 철사류들 있으면 좋아요. 글루건하고 뭐 이런 것들은 필요하시면 추가 구매를 하시거나 선택적으로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절대 사지 마세요. 요거 요게 뭐냐면 육각 렌치입니다. 기역자 육각 렌치 절대 사지 마세요. 이거 큰일 납니다. 진짜 제가 이거를 쓰고 나서 C급, D급을 했으니까 이거 절대 사지 마세요. 요거 이래 됩니다. 지금 사진 보이시죠? 볼트가 망가지는 게 아니고 보통 볼트 머리가 뭉개지거나 그렇죠. 이거 볼트가 아니고 연장이 뭉개집니다. 절대로 사지 마세요. 이거 요런 망치 요런 것들 막 쓸 수 있는 망치류들은 구비해 두시면 좋아요. 요거는 특히나 이제 쇠로 된 손잡이라서 저는 아까 나무 손잡이 망치보다 이런 애들이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절대 사지 마세요. 이거 정말 약합니다. 이 타입의 라쳇 4분의 1인치 라쳇 요거는 쓰레기입니다. 진짜 약해요. 절대로 쓰지 마세요. 요거는 건전지 이어서 쓰는 전동 드라이버인데 이것도 돈 내비리는 겁니다. 정회전 역회전 누르는 요 버튼류들이 굉장히 허접해요. 그래서 진짜 사지 마세요. 이거 돈 낭비입니다. 싸기는 싼데 싼 맛에 갖다 놓기에는 내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합니다. 절대 이런 류들은 사지 마세요. 인두기 있으면 좋습니다. 전기 인두기 필수. 오토바이 배선 작업할 때 전기 인두기 있어야 되죠. 다이소가 비교적 저렴합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망가지면 내비리고 또 새로 사면 돼요. 전기 인두기 꼭 해두시고 요런 렌치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검색해 보시면은 그 이게 있어요. 제가 주로 쓰는 게 요거 이클랜드 이 제품 강추합니다. 진짜 강추해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이클랜드 볼렌치 9,000원 아주 저렴한 건 아니구나. 다이소에 비하면 저렴하진 않는데 어지간한 오토바이에 사용하는 사이즈는 다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게 굉장히 튼튼한 편이에요. 비교적 제가 요 제품을 쓰고 있고 잃어버려가지고 새로 또 구매도 했는데 이거 굉장히 가성비가 정말 좋습니다. 튼튼해요. 미제라고 하는데 이 제품이 블루포인트 OEM으로 들어간지 모르겠습니다. 그 블루포인트가 스냅온 자회사 쪽인가? 카드라인데 아무튼 요거 있으면 정말 좋아요. 예. 요거 매우 추천드립니다. 편구 스패너는 보시다시피 이런 형태로 생겨 있어요. 한쪽은 구멍이 나 있고 한쪽은 이렇게 반달키가 나 있는 형태입니다. 양구 스패너. 자, 양구 스패너는 이런 형태구나. 양구 스패너는 구매해 두지는 마세요. 양구 스패너 말고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콤비네이션 렌치 이렇게 해야 되나? 콤비네이션 스패너인가? 보통 흔히 그래 메가네라고 많이 부르는데 요 제품류들을 보통은 오토바이 작업할 때 힘 받는 데 많이 씁니다. 평구 스패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요 부분 있죠. 이 부분에다가 볼트를 걸쳐놓은 이게 지금 마우스 하는 게 보이나? 이 부분에 볼트가 걸려 있으면은 볼트를 사면에서 다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이 지금 보시면 얘네들은 원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볼트를 다 잡아줘요. 근데 볼트를 요렇게 3면에서만 잡아주는 평구 타입의 그 스패너들은 힘을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힘 받아가지고 돌렸을 때 헛돌아요. 볼트 머리가. 볼트나 너트의 머리가 헛돌아서 뭉개질 확률이 높다. 그리고 그거랑 똑같이 저스터블 스패너라고 하죠. 그 몽키 스패너. 몽키 스패너도 평구 스패너지만 조절 가능한 형식의 스패너라고 보면 됩니다. 그 얘도 마찬가지로 사면으로 감싸져 있으면 힘을 충분히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게 힘 받으면 이 부분이 흔들리 그리고 저가형 특히 다이소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던 다이소 제품 같은 경우에도 요 다이얼 쪽에 유격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유격이 있으면 뭐 어떻게 된다? 내가 힘껏 조였지만 돌렸을 때 이게 이빨과 이 사이가 벌어져서 헛돌기가 쉬워요. 그래서 요런 류들이나 평구 스패너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볼트가 꽉 잠겨있는 걸 풀어내기 시작할 때 쓰기보다는
빠르게 풀어줄 때 쉽게 꼽아서 쉽게 풀 수가 있죠. 근데 힘은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동그란 메가네 타입의 이 콤비네이션 렌치의 그 동그란 부분으로 딱 꼽아가지고 힘 받쳐가지고 쫙 첫 번째 한번 힘을 크게 줘서 풀어준 다음에 조금 풀렸다 싶을 때 그때부터 쉽게 풀어낼 때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몽키 렌치나 벤치 갖고 찍고 대충 풀죠. 근데 그래 보면은 다음번에 그 볼트를 다시는 못 써요. 푸는 건 되지만 다시 체결이 어렵습니다. 못 쓰기 때문에 볼트나 너트를 풀 때는 반드시 요런 이제 스패너 뭐라고 해야 되나 메가네 같은 요걸로 콤비네이션 렌치 콤비네이션 스패너 콤비네이션 렌치 요 타입 요 부분으로 처음에 힘 많이 붙는 부분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요걸로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요것도 사다 놓고 라쳇 핸들 하나 사다 놓고 라쳇 소켓 라쳇에 꼽아 쓰는 소켓도 같이 사다 놓으면 좋죠.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요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영상 찍겠지만 대부분 근데 이게 그 라쳇에도 보면은 규격이 다 있어요. 여기 보면은 2분의 1 있고 8분의 3이 있습니다. 그리고 4분의 1이 있어요. 이게 다 인치 단위인데 요 라쳇 규격입니다. 대부분 근데 우리가 인터넷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라쳇 세트는 보통 요 8분의 3인치짜리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작아요. 대가리 그 소켓 핸들이 소켓 핸들의 힘이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작은데 소켓 꼽아 쓸 수 있는 소켓은 또 17mm까지도 있고 막 19mm까지가 있는데 그거 좋다고 사이즈 맞다고 해서 꼽아서 돌리면 안에 라쳇 기어가 다 털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 2분의 1인치 규격의 라쳇을 써야 된다고 추천을 드리고 그 대만산 뭐 만원짜리, 만천원짜리, 8천원짜리 요래 라쳇 소켓 렌치 세트에 보면은 얘네들의 저가형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얼마 제대로 쓰지 못해요. 스마토라는 브랜드가 국내 브랜드인데 대만산 그런 연장들을 저렴하게 OEM으로 수입해서 자체 브랜드로 팔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세신하고 스마토 제품들이 가성비가 좋아서 추천드리고 공구를 꼭 구매하셔야겠다면 요 2분의 1인치짜리 라쳇 핸들을 구매하시고 그거에 맞는 소켓들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뭐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고 일단 다이소에서는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연장들을 주로 구매를 해서 사용하시면 딱 좋겠습니다. 가성비는 딱 거기까지고 그 이상에 되는 제품들이나 여기서 소개하지 않았던 제품들은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다이소가 생각보다 가격은 싸지만 빚 좋은 개살구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다이소 제품군들 중에서 썼던 것들은 대부분 반영구적으로 쓰기보다는 소모품적인 제품들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대충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